네, 패턴 플레이를 좀 제시했어요. 강원주 감독이. 네. 자, 디드릴로스 쪽은 못 봤습니다. 이종현 거쳐가는데 좋은 패스예요. 인사이드. 네, 좋아요. 득점인정 상대 마치. 아, 지금 로스 선수의 움직임보다 이종현 선수의 패스가 정말 절묘하게 들어갔거든요. 네. 아, 파울을 얻어내는 득점.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3차전에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는 고양 오리온의 기세입니다. 정말 좋은 패스였죠. 네. 그러니까 고양 오리온이 정규 시즌 때